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힙턴이 여러분의 골프를 망치고 있다면 여러분 소름 끼치게 무서울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무서울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 얼마나 무서운지 주변 분들에게 소문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무서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힙턴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골반턴, 특히 골반턴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중력을 이용해서 편하게 칠 수 있는 스윙을 먼저 연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힙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옵션입니다. 제가 골프 스윙을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최근에 무서운 사실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기본 스윙은 위에서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위에서 아래 공간, 이 높이만 활용하면 되지만 힘 좀 쓰겠다고 해서 이 와인드업 하는 것처럼 갈 때 체중 이동을 가게 되면 최초에 있던 이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스윙으로는 뒷땅이 나죠. 뒷땅이 나니까 본능적으로 뒷땅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오이고 회피하는 동작, 이 뒤쪽으로 빼는 동작으로 회피를 하죠. 왜? 뒷땅이 나니까. 회피를 하는 동작으로 와서 옆에서 쳐야 하니까 옆 동작으로 윗동작에서 위아래 동작에서 옆 동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힙이 돌아줘야 된다 라는 스윙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운스윙을 하면서 힙을 돌리는 게 첫 번째 동작 같은데 왜 이 동작을 마지막 동작이라고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저는 무슨 뭐 왼발 디디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지만 무릎이 벌어지고 골반 벌어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무슨 아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에서 막 이런 동작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따라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골프는 망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골프는 망합니다. 왜?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유연성으로 골반이 돌 때 전체적으로 딜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동작도 만들기도 어렵고 무슨 샬로잉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어깨의 유연성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은 전혀 없고 아 선수들이 저렇게 스윙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상을 할 정도의 이론 습득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발을 디디고 무릎이 벌어지는 이 동작이 기본이 아니라 무릎이 걸릴 때는요 간 상태에서 무릎이 걸릴 때는 벌써 체중 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벌어지고 골반이 빠지면서 도는 게 아니라 왼발이 디뎌지면서 무릎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이미 이 왼쪽으로 갈 만큼 다 간 상태예요. 더 이상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버텨주는 상태에서 오, 더 이상 가면 오, 넘어지겠구나 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우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딱 서줘야 뭔가 버틸 수 있는 내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사람의 본능적인 동작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힙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힙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동작이 이런 동작입니까? 아니면 서지는 동작입니까? 힙턴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마지막 동작은 골반이 뒤로 당겨지면서 왼무릎이 탁 펴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끝점이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골프 스윙을 하는데 지금 공도 못 맞추면서 여기에서 와서 돌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 공을 친다고요?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동작을 와우.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대비 이 결과가 잘 나올까요? 제가 지금 9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159 정도 숫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클럽은 거리가 많이 나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중력을 그냥 이용하세요. 위에서부터 끄집어 내리는 힘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리면 그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기본 스윙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1대 0 스윙, 옥 선생이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 스윙에 대한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159가 나왔어요. 저는 무슨 힙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위에서 그냥 끌어내린 거예요. 아, 네가 갈 만큼 가. 그냥 갈 만큼 가. 얼만큼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167 나왔어요. 167. 그러면 제가 이번에 골반을 진짜 세게 가볼게요. 자, 봅니다. 167 나왔어요, 아까. 지금은 172 나왔어요. 5m 더 나왔네요. 오, 골반 좋다. 5m나 더 나왔다. 이야, 괜찮은데? 그러면 이 용을 쓰면서 5m 더 치려고 그 스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들은 상태로, 아우, 뭐 공 있어? 오른쪽에서 그냥 휘두르고 감상하면 똑바로 날아가고 나 힘든 거 없고 피니쉬도 하고 나서 멋있게 하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166이 나왔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 어쩌면 걸릴지 모르는 그런 힙턴을 하실 거예요? 제 레슨은 프로를 위한 레슨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골프 동호인들을 위한 레슨이에요. 힙턴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힙턴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힙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다고 하면 돌아갈 게 힙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힙에 더 돌리게 해서 무언가의 딜레이를 해서 머리를 죄 놔두고 이렇게 치라고요? 골프는 플레이를 즐기는 운동이에요. 스윙을 연구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연구하면서 맨날 100개 칠 거면 그렇게 하세요. 와우. 그런데 저는 골프에서의 최고의 멋은 스코어고 골프에서 최고의 멋은 간단한 스윙이에요. 컴팩트한 스윙이란 말입니다. 힙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상대 스윙에서 말씀드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스윙만 신경 쓰시면 이게 마스터 돼서 난 더 이상 이게 흥미가 없고 좀 더 잘 치고 싶어. 그때 그나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작이 옆으로 골반만 밀어서 슬라이딩 동작을 하세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재밌는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왜? 슬라이딩은 신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약간은 밀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못 가죠? 그러면 탁 일어서면서 서게 됩니다. 다운 스윙은 발을 디디고 무릎이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을 디딜 때 발을 디디기 위해서 슬라이딩이 먼저 돼요. 슬라이딩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슬라이딩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설명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내 골프 스윙에서 힙턴이라는 거를 빼버리는 역사적인 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 여러분의 힘을 두 배로 증강시킬 수 있는 중력을 활용하는 스윙, 저 이병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소문 좀 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